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미네레 조언 용의는 물 3편 보고 지금 요 옆에 가려고 드라인브 유적 조망대 쪽으로 왔거든요.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말 좀 해볼게요. 마크가 떠 있는 거 보면 챌린지일 것 같아서 캔슬. 챌린지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찍어놓고 하는 게 좋긴 할 텐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자, 컴 표시가 있는 벽화라고 해야 되나, 저걸.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마 또 꼭대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각도가 안 되나 보네. 더 이상 안 내려가거든요. 올라가는 것도 일이 되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사당이 있네요. 여긴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바로 볼게요. ゼルダ、私は君がこの世界に来たことに意味があると思っているよ。私にできることがある。いいえ、これは私にしかできないこと。
生と姿を変えた者の心は永劫に戻らない。もう人に戻れない。私を探して。일단은 한숨에서부터 찾아달라고만 하네요. 찾아올 생각은 안 하나. 자, 여기는 물 봤고요. 요 아래 찍어놓은 게 잠깐만. 아, 여기로 안 갔네. 바로 왔네요. 챌린지 받아놓고 가는 게 나중에 하기가 편할 테니까.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찾아야 돼서. 받아놓고 하늘섬 사당 하나, 사당이래, 워프 하나 찍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래쪽은 뭐 워프하면 되니까. 아, 이 가단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 어? 오. 아. 뭔가 귀찮은 것 같은데. 올빼미 상 앞에서 뭐 바람의 혼자 쓰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고. 어차피 사당 안에 있을 텐데 나중에 하자. 챌린지 받고 바로 깨는 게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매끄럽긴 해서. 좀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찾는데 또 시간 걸릴 테니까. 어, 황금 사과다. 자원이 좀 많긴 하네요. 네, 사과는 나중에 잔뜩 먹을 수 있어서 패스하고. 오른쪽에 워프 찍고. 마야 미에 사당 비서국에게 얘기했죠. 또 자 챌린지 받았고요. 반대편에 있는 쪽이 가챠 뽑기를 또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표 있으면 또 보려고 했는데 다 나왔어요. 됐고 여기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또 있나? 저렇게 세 군데서 뛰어내리는 챌린지 하는데 다음엔 그 활공할 때 도움을 주는 세트를 주거든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일단 이쪽으로 아 계속 고민됐다가 그냥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했던 거라 약간 걱정은 되는데 볼펜은 어딨지? 말고 스피어로 할게요. 스프링이 세긴 하구나. 화살로 마무리. 올빼미인가? 올빼미가 어디 있을까요? 에피소드 챌린지였네요. 아닌가 보네요. 내부라고 했으니까 안에 있는 유적인가? 안쪽으로 가보죠. 읽어봐야 되나? 일단 챌린지 자체는 여기서 나온 거고 수많은 용이 지켜보는 수많은 용 용이 뭘까요? 지켜본다라. 이게 용머리인 것 같긴 한데 용머리를 지켜보는 올빼미 너구나. 얘는 필요 없죠. 사파이어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보고까지 해야 되나 보네. 보고 안 하고 튈라고 했더니.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었어? 끝난 게 아닌가 보네요. 이쪽에 별 스탬프 집어넣고 또 있어. 또 있는 건가? 넌 또 아니. 아, 멀어요. 잘 가. 헐, 돌아왔어. 자,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요. 왜지? 플리트가 왜 안 떴지? 없는데. 요뱀은 아니고. 안쪽에 내려가는 뭔가 있나? 부서지고 그냥 던져서 써주고. 잡아줬습니다. 말이 더 있네요. 아, 봤구나. 좀 멀구나. 눈이 참 어딘지. 색이 아까운데. 대장의 찌를 들고. 스프링이 막아주는 건가? 오. 아이씨, 요정이 깨어났네요. 갑자기 어쩐지 갑자기 하트가 늘어나더니. 파리 공격력이 별로 안 세서 피가 별로 안 줄어들죠.
뭐 잡았습니다. 14자리로 바꿔주죠. 하트레 이런 하트레 요정이 어이없게 하나 증발했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돌아보죠. 몇 마리 더 있네요. 대장의 쟤가 좀 세긴 하죠. 얼음 곰봉 꺼내면 녹을 것 같아서. 얘는 아닌 것 같고. 용이 찾다 보긴 하네요. 보고 있던 깜짝이야. 부서질 것 같은 활을 버리고 굴레말을 바꿔줬거든요. 자, 수많은 용. 뭐지? 왜 안 깨지는 거지? 판이 안 나와서 그런가 봐요. 괜히 시간 잡아먹고 있었네. 자, 사하스라 평원 조망대로 이동해서 다음 용의 눈물로 가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약한 활로 잡고 있어요. 이거 뭐야? 스프링이구나. 쓸만할 것 같으니까.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프링 점프를 노리고 있어요. 정중화? 코로브네요. 또 오래 걸릴까봐 지금 걱정인데. 동작된 잡았고. 스프링 한 번 더 써서 주변 좀 보자. 없어졌어. 이런. 구역이 지금 엄청 넓기 때문에 어디라고 특정을 할 것 같아요. 엄청 넓은데 돌아다닌다가 장엄했었는데 여긴 아니고 필로들의 몸밖에 안 보이는 신기함. 페어 있으면 보물도 있을 것 같은데. 있다. 뭔가 토끼가 가득하네요. 설마? 진짜로 아래로 떨어진다고? 들어왔어요. 자, 여기는 계획이 없던 곳이라 구타운바치 사당으로 이동해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건물 안에 설마 지저로 연결될 줄이야. 상상치도 못했는데. 하늘로 왔고요. 추운 것 같은데. 일단 추우니까 아래로. 있습니다. 각도가 애매해서 또 안 찍히네요. 위에서 보니까 저쪽이 눈인 것 같은데 저리 가볼게요. 약간 좀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더 이상 찍을 수가 없네. 위쪽에서 놀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니까 요 아래쪽 저 눈물 자국으로 가고 있어요. 느낌이 아닌데 것 같은데. 아니네. 아 이런 뭐
돌아다니면서 봐야죠. 뭐. 여기도 아니고. 어디니? 어디 있니? 어디 있을까요? 엄청 크네요. 그래도 설마 저렇게 안쪽엔 아니겠지 하면서 다시 내려왔는데 불안하죠. 제대로 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건너에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숲을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불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건가. 하늘에서 딱 봤을 때 보이면 좋은데 여기 있는 것 같다. 아 찾았습니다. 오늘 요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이랄 王国を我が手に。モルドラジークの群れが接近中。総数不明。ものすごい数です。モルドラジークがあんなに、一体どうして。ジークが一瞬で。今のは一体。
ゾナウの秘跡。面白い。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